네, 코란도 1.5 터보 가솔린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. 달라진 건 없어요. 평범한데 괜찮습니다. 약간 무게감도 있어서 주머니가 좀 처질 것 같긴 해요.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고 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데 지금 제가 시트를 접어 놔 봤거든요. 그러면 얼마나 좀 큰 공간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. 상당히 큰 공간이 나옵니다. 그리고 바닥도 무엇보다 이렇게 평평해서 짐을 넣고서 밀 때 편할 것 같아요. 빼기도 편하고 거의 풀플랫이죠.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LED는 아닙니다만 램프도 잘 되어 있고요. 왼쪽에도 시가잭도 밑에 갖추고 있습니다. 바닥에는 이렇게 단이 있는데 이 컴파트먼트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. 떼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아예 꽂을 수도 있습니다. 뒤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쓸모가 있겠죠. 그리고 아예 그냥 밑으로 깔아서 넣어버리면 더 크게 쓸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이 왼쪽도 아예 이걸 떼내서 여기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. 여긴 그리고 가림막이 수납되는 공간이에요. 지금 이 차에는 가림막이 없긴 한데 트렁크 가림막을 밑에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고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트렁크 네트 묶기에 좋겠습니다. 네, 코란도 2열을 보여드릴게요. 2열은 상당히 넓으네요. 다리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오고 발을 넣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발등까지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헤드룸은 지금 이제 시트를 눕혀도 여유가 있고요. 또 세워도 충분합니다. 제 키는 178cm고요. 별도의 근데 송풍구가 없습니다. 이쪽에도 그냥 시가잭만 있고 B필러에 봐도 송풍구가 없네요. 왼쪽 창문을 내다볼 경우에는 성인 어깨 높이여서 살짝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아요. 그래도 거의 눈높이와 맞습니다. 괜찮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코란도는 리클라이닝이 돼서 지금 3cm 정도 되는데 보여드릴게요. 아예 완전히 눕힌 거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예요. 리클라이닝의 정도가 한 3cm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암레스트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. 확실히 하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지네요. 넓게 느껴집니다. 제품 설명에서도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뭐 동급차들보다 좀 더 넓은 게 맞는 것 같아요. 체감하기가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.